네, 세토일입니다. 지금은 제1립에서 출시한 노이즈캔슬링 무선 이어폰 에픽 에어 ANC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품질 녹음은 언제나 비슷한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장소는 총 4곳입니다. 조용한 통화 부스,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 그다음 차량 소음이 많은 대로변, 그다음에 사람 소음이 많고 소리가 울리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항상 해당 장소에 직접 가서 통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제가 이제 이어폰을 제가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폰인 아이폰 X에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사무실에는 저희 서브 폰인 LG V50을 두고 거기다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하고 이제 통화 녹음을 두는 상태로 제가 이제 해당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품 이 영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품 리뷰를 위한 영상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통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구간만 이렇게 쭉쭉 땡겨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 상황에 맞는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얘기를 길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필요한 구간만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한 좀 객관적인 통화 품질 좀 비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통화 품질 녹음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블로그에다가 이제 통화 품질 리스트 그 링크를 달아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제품 녹음된 영상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리뷰 자체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놨을 겁니다. 그 블로그에서 제품 리뷰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굉장히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제품은 이제 뭐 정가가 국내 이제 99,000원 정도에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할인을 해서 89,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앱에서 지원을 하고요. 앱이 없어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이 제품이 ANC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법 좋더라고요. 예,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요 가격대에 사용했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한 굉장히 월등한 그러니까 너무 비교될 정도로 월등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성능이나 소리도 괜찮아요. 소리 약간 저음역이긴 하지만은 중음역대랑 고음역대가 빠지지 않아서 듣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살짝 뭐 하자고 하면은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제 아무 소리도 재생하지 않고 노캔 기능만 켰을 때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괜찮은데 그 아이폰 iOS에 연결했을 때는 약간 환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환호는 아무것도 재생하지 않았을 때만 나오고요. 뭐라도 재생을 했을 때는 일단 환호가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연율 같은 경우는 쓸만해서 나쁘진 않지만 FPS 게임용으로는 약간 부적합하고요. 그냥 영상이나 이런 거볼때 싱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페어링 같은 경우는 뭐 멀티 페어링이나 멀티 포인트 페어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처럼 뭐 왼쪽만 쓴다던가 오른쪽만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독립적으로 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코덱은 ANC를 지원을 하고요. 아마 자체적인 지금 기능을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퀄컴 칩셋은 아니에요. 퀄컴 칩셋을 쓰진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딱 그래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양쪽을 이제 스테레오 통화는 지원을 하지만은 여러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 마이크만 활성화가 돼요. 이제 먼저 연결된 유닛의 마이크가 활성이 됩니다. 그럼 뭐 오른쪽을 내가 먼저 꺼냈다 그러면 오른쪽 마이크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왼쪽 마이크를 꺼냈다 하면은 왼쪽 마이크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 센서가 있어서 이어폰을 빼면은 이제 재생이 멈추고 이어폰을 꽂으면은 재생이 다시 나오는 그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기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앱에서 이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굉장히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 가격대는 요즘에는 저의 이제 뭐 23만 원대 가격을 갖고 있는
제품들 통화 품질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요즘은 특히 이어폰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화 품질, 다른 기능이나 성능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그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통화 품질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화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한쪽 이어폰을 빼가지고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오른쪽 이어폰을 빼서 네,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오른쪽 유닛을 먼저 꺼내면서 이쪽에 이제 오른쪽 마이크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어폰 리뷰를 할때 항상 이제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활용을 하는 요 통화 녹음을 항상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품을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통화 품질이 열악한 곳에서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제 통화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도 도저히 안 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통화를 해야 될 때는 특히 이렇게 스테레오 통화를 지원하는 제품들은 그냥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면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이제 왜냐면은 마이크 감도가 너무 심한 세게 잡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 앞에 갖다 대고 했을 때 소리가 막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듣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마이크 앞으로 입 앞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통화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쪽 이어폰을 그때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은 이게 소리가 많이 깨지는지 귀에 막 자극이 막 와요. 막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통화 품질은 양쪽 귀에 꽂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은 없고 소리만 많이 울리는 그런 복도입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공간이고요.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없고 소리만 많이 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 뭐 건물, 뭐 회사든 어디 건물 복도에서 이제 통화를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요즘 나오는 특히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이크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은 여러분들이 통화를 할때 주변 소음을 이제 분리해서 내 목소리가 좀더잘 들리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가형 제품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내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가 제품 중에도 이런 증상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주변 소리랑 소음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변조가 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혀 없이 들리면은 베스트지만은 그동안 사용해본 바로는 전혀 없었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증상이 심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좀 거슬린다고 하면은 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제 목소리가 지금 계속 기계음처럼 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품질이 나쁜 거고요. 제 목소리가 가끔가다가 좀 기계음처럼 들리기는 하지만은 뭐 듣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이고 전혀 기계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이런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증상이 이렇게 소리가 많이 울리는 곳에서 통화할 때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딱 10만 원 안쪽이지만 거의 1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소리가 가끔 들리는 게 좋아요. 가끔 들리는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근데 지금 제 목소리 계속해서 변조된 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조금 마이크 성능이나 이렇게 칩셋의 소음 분리하는 성능이 살짝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착하신 부분이 제 목소리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퍽퍽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마이크 수음 성능이 굉장히 나쁜 마이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오른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좀목 상태가 좀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은 거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의 이제 방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던 거랑 이어서 하자면은 그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증상이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크를 입 앞에 가지고 대서 통화를 했을 때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 변조되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마르고 듣기 너무 거슬리다. 귀가 아플 정도의 소리로 들리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 이제 소리가 울려도 주변 울리는
끊기는 소음이 거의 이제 제 목소리에 묻히기 때문에 뭐 퍽퍽 끊기는 증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라도 지금 제 목소리가 퍽퍽 끊기면서 들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처참한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살짝 날카롭긴 하지만은 뭐 참고 들을만 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렇게 입 앞에 갖고 갖다 대서 통화할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통화 품질을 워낙 중요하게들 보시다 보니까 이어폰들이 좀 마이크 감도를 많이들 높이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제 좀 날카롭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어느 정도 듣기에 너무 거슬린다고 하면은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앞 4번입니다. 이제 왕복 8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지점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랑 상관없이 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량들이 이동을 하는 그 지점에 제가 서 있어요. 제 앞으로 지금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버스랑 자가용 택시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그 지점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소음이 많이 들릴 거예요. 막 동전 울리는 차들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서 이제 뭐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깔끔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요 가격대에 뭐 엄청나게 깔끔한 통화 품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을만하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차량 소음이 나고 있을 텐데 요새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으니까.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목소리 뒤쪽으로 소음이 들리는데 소음이 목소리 대비 내 목소리 대비 어느 정도인지 이게 뭐 주변 소음이 뭐 거의 안 들린다라고 하기가 힘들지만 사실 가격대의 그 정도 성능을 기대하는 건좀 무리고요. 소음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 소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숙한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소음이 많을 때는 특히 이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복도에서처럼 기계음처럼 들려대는 증상이 좀더 심해져요. 좀더 크고 더 기계음처럼 들리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만약에 그런 변조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칩셋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그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칩셋이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 변동이 좀 드러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제 앞으로 지금 막 차들이 엄청 지나가고 있는데 이 소리와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제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리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제 앞으로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고요.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신호랑 상관없이 제 앞으로 계속 차가 지나다니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제이랩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에픽 에어 ANC고요.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 소음과 지금 제가 입 앞에 가까다 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겠지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 이제 차량 소음과 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통화 품질을 들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 소음과 내 목소리 둘 중에 둘이 어느 정도 섞여서 들리는지 주변 소음이 좀 많이 죽고 제 목소리가 덜잘 들리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 앞에 입을 갖다 대고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증상이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그게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조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마지막 장소로 이동할 건데요. 마지막 장소는 이제 사람 이동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통화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까처럼 복도나 뭐 조용한 통화 부스, 지금 제가 서 있는 대로변의 요 지점 같은 경우는 제 주변으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전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받고 했지만은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쓰고 통화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벗고 통화하는 것보다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볼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 이동이 많고 소리가 울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7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살짝 지났기 때문에 좀더 이동 인구가 많아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제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넓은 홀이 있어서 소리도 좀 많이 울려요. 이제 그런 장소에서 통화를 했을 때 보통 이제 대로변에서 좀 어느 정도 통화 품질이 나오는 제품들도 이렇게 이제 사람 소음이 좀 많은 곳에서는 통화 품질이 좀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마이크에 이제 로켓 기능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 소음과 이제 말하는 사람의 소음 요거를 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소리가 많이 죽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지금 이제 마이크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볼륨이 좀 작게 된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통화 품질이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다 구분되고 통화가 뭐좀 집중하면은 통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요즘 제품 시공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 3만 원대 제품들도 제법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엄청나게 깔끔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양쪽 귀에 꼭 보호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마이크 부분을 입 앞에 갖다 댔기 때문에 아마 좀더 깔끔하고 큰 목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 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9호선이랑 7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이라 사람 이동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사람 소음도 많고 큰 홀이라서 소리도 많이 울리는 그런 장소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대로변보다 더 통화 품질이 잘안 나오는 장소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 녹음을 해봤을 때 거의 한 50개 정도 녹음을 했을 거예요. 근데 녹음을 했을 때 대부분 여기서는 통화 품질이 잘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저렴한 제품들도 이제 통화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에어팟 프로 정도나 돼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굳이 에어팟 프로가 아니어도 괜찮은 통화 품질을 들려줍니다. 대부분 그래요. 통화를 할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입 앞에 마이크를 대고 있을 때에는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면 좋아요. 이제 주변 소음이 있지만, 뭐 아까 대로변에서처럼 기계 음질은 좀 변조되는 정도가 좀 낮고, 제 목소리만 그냥 이제 통화할 때 내가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통화 품질의 기준이란 게좀 애매모호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들을만 하다 하면 통화 품질이 좋은 겁니다, 그냥.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준을 굳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여러 제품을 써봤으니까, 예, 그 제품 대비 비교했을 때 기준이 한요 정도 나오더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뭐이 정도면 통화 가능하겠는데 라고 하면은,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랩의 무선 이어폰 에픽 에어 ANC였고요. 저는 셉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